네, 국제갤러리 K1 두 번째 전시실입니다. 이승기 선생님의 전시고요. 선생님의 작품으로는 좀 초기작이죠. 칼라가 들어있습니다. 블루와 레드 기하학적 추상, 파이프 작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생님. 사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용 대대적인 큰 장식이죠. 네,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파이프를 그린 것은 아니다. 보는 사람이 파이프로 이야기했다. 네, 국제갤러리 K2 전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작품은 어떤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블랙 톤 그림. 네, 블랙이지만 농담이 다르죠.
선생님의 작업 과정을 볼수 있는 드로잉. 네, 1968년도 제12회 현대작가 초대전이네요. 현대작가 초대전은 조선일보사가 주관했던 그런 전시죠. 12회는 전시 거의 끝나간 그런 연도입니다. 현대작가 초대전. 안성 작업실에서의 사진. 이승열의 드로잉북.